국방 정책 그리고 신북방 정책에 대해서 아마 인문학적 토대와 인문학적 상상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개념 이전에 뭐 내륙아시아랄지 또는 건조아시아랄지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인류 어떤 문화를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곤륜산맥 살록에 있었던 모든 오아시스들이 거의 쇠퇴해 버립니다. 그러면서 이제 사라져 버리거든요. 불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산스크리트 투르키스탄 지역 그 천산 산맥의 이 서쪽에 속해 있는 과거 소련에 속해 있던 이 지역 그리고 제가 그 강의 시간에 보여주는 표입니다. 표고 이건 시험 문제가 제가 안 됩니다. 학생들 포기해 버립니다. 들어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지배를 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세력이 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 몰아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의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새 교수님들 중에서 궁금함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사회보다 거란 요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요 나라를 세울 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. 왕비 시족이 전부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. 직원이 집에 공무원들하고 일을 해야 되겠죠. 공장을 지어야 되고 자동차 충족이 복합적인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.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세 번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.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단절이 이루어집니다.